안녕하세요. 여행을 말하다 미스터 윤입니다. 강원도 원주 여행에서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남한강을 따라 만나게 되는 천년 고찰의 흔적, 바로 폐사지입니다. 폐사지 하면 폐허가 되어버린 옛 절터인데요. 강원도 원주엔 천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대표적인 폐사지,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그리고 흥법사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명봉산 기슭에 있는 법천사지입니다. 725년에 창건하여 고려시대인 12세기 말까지 고려의 중심 사찰로 번성했던 사찰이었습니다. 절터의 규모만 보더라도 당시 독립된 사원과 부속 건물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승탑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정교하며 아름다운 최대의 결작으로 평가되는 국보 제59호로 지정된 지광국사 현모탑비. 이 탑비는 고려 선조 2년 1085년 지광국사의 공적을 주모하고자 세운 비석입니다. 비석 받침돌을 귀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북이 모양을 합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몸통에 용의 머리를 하고 있는 형상인데요. 매우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유력한 두 종단 중 하나였던 법상종의 사찰이자 뛰어난 고려시대 석조미술 작품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찰입니다. 지강국사 하면 11세기 당대 최고의 승려로 알려져 있죠. 고려 문종 때 왕사 국사가 되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이곳 법천사는 지강국사께서 출가하여 열반에 든 사찰이기도 합니다.